해외 광고 홍보 예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2억 7천만 원을 썼고 해외는 5억 8천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저는 결정권은 해외에 있는데 국내 여론을 모아내는 것 자체가 중요하긴 하나 이게 너무나 과도하게 쓰였다라는 걸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도적으로 5배나 많은 돈을 해외에 쓸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PPT, 다음.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투표 당일날 국내 33개 언론사 지면에 이 광고가 실렸습니다. 하루에 2억을 쓴 겁니다. 물론 여론을 결집하는 데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투표 당일날 국내 언론에 이런 광고를 실는 게 보다는 해외 결정권을 가진 국가를 대상으로 노력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한 일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예시로 드린 겁니다. 다음 PPT 보시면요. 정부 유치원의 개최 현황을 말씀드린 건데, 보시면 4차 회의가 9월 26일 날 있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11월 28일이었는데요. 두달 동안이 저는 되게 아쉽습니다. 마지막에 힘을 모아야 되는 시기인데, 물론 시장께서 책임을 져야 될 이슈는 아닙니다만, 정부나 부산시가 힘을 모아서 이 시기에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시장님 이 시기에 정부나 유치위원회 차원에서의 뭐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23년 9월 26일부터는 현지 활동에 주력을 할 때고요. 저도 그 10월 그 중순 이후에는 해외에 그 유치 활동을 그 나갔었고, 네, 네, 그 아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그 그런 네, 그럼 그 다음 했을 PPT 한번 겁니다.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조국혁신당에서 제 공개한 문건인데요. 11월 20일경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 판세 분석을 한 거죠. 2차 투표에서 한국이 과반 득표로 해서 유치에 성공할 거다. 사우디 지지하는 다수가 입장을 바꿀 거다라는 게한 11월 20일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시장님 혹시 이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네, 유사한 내용을 알고 있었고요.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1차 투표에서 지지하겠다는 나라와 2차 투표에서 지지하겠다는 나라가 갈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초기 1년, 아까 말씀드린 제가 누구 탓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사우디가 저희보다 1년 이상 먼저 시작을 했고, 시장님, 그 그건 1년 제가 동안 좀 이따 하지 다음 않았기 질문에 때문에, 있습니다. 요것만, 아니, 다음 질문에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질문에 있는데, 저는 시장님이 보고 받으셨다라고 하면 정부나 부산시 전체적으로 판세 분석의 실패라고 봐집니다. 뭐 시장님 말을 1000번, 100번 양보해서 초기 1년을 우리가 허송세월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도 막판까지 이런 판세 분석을 했다라는 건 정부나 부산시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장담을 했는데 그걸 못했던 거지 않습니까? 다음 PPT 봐주시면요. 저는 앞서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야 비로소 유치전에 나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장님 생각이 아니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시장님도 국정 운영에 참여해 보신 분이고 한다면 그리고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정은 이어 달리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잘했는데 전임 정부 잘못했다라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취지가 가장 아니고요. 하수입니다. 그런 취지가 아마추어입니다. 아니고, 시장님, 제가 예, 말씀드릴게요. 오해를 그 아니요, 제가 불식하기 위해서 여쭤볼게요. 말씀드리면, 고 1년 동안에 사우디가 공식적으로 지지를 그러니까요, 받은 제가 나라가 100나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습니다. 고 1년 동안에 거기부터 출발한 시장님, 거라는 말씀을 예, 드린 거예요. 그 예. 1년 동안에 시장님, 부산시장은 누구셨어요? 박형주 시장님이셨잖아요. 사우디가 1년 동안 열심히 할때 부산시장은 박형준 시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임 정부 탓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시장님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PPT 봐주십시오. 저는 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다시 제대로 준비해서 우리가 다시 성공하자라는 거에도 충분히 동의하고 저부터도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나서서 함께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공자 포상 상황을 살펴봤어요. 26분을 부산시에서 포상을 하셨는데요. 이건 제 식구 챙기기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자유시민 부산연합이라고
죄송합니다만,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국민의힘 부산시 당사에서 창립한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라는 뭐 보수단체입니다. 이분들에게 개인에 대한 포상이 집중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뭐 시장님이 이런 결정을 했으리라고 생각지 않는데요. 유공자 포상까지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나누어 간다면 부산시답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 문제는 저희가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고요. 예. 그 자유시민 부산연합이 상당히 큰 조직이고 열성적인 조직입니다. 예. 이분들이 엑스포 유치 활동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 열정을 다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님, 예. 보수 단체만 열정을 다하고 진보 단체는 열정을 안 했을까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저는 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아, 보수 진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 당연히요. 그러면 포상과 관련해서도 엄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죠. 근데 마지막 끝나고 나서 유공자 포상을 하는데도 자유시민 부산연합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네, 수고하셨습니다.